열매는 첫 해에는 잘 열리지 않아요. 그 다음 해부터 2년생이 될 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6월에 꽃이 지고 난 후에 그 자리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요. 9월이면 수확기가 돼서 오늘 저희가 수확하는 날입니다. 크기는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이면서 색깔이 아주 빨간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익을수록 예뻐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열매입니다. 초는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헹궈서 직접 바로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달콤하고 향기로워요. 그래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고 주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천연초 열매의 이 붉은 빛은 혈액의 탁한 성분을 정화시켜주고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을 뿐만 아니라 몸을 해독시켜주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. 또한 이 천년초 열매는 이 여성들의 갑상선이라든지 폐경기, 갱년기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또 피부 미용에 굉장히 탁월하고 비타민C가 오렌지의 27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그 염증이라든지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